작년에 여러분들이 그려준 꿈 저는 아프리카에 아주 잘 전달되어 이렇게 벽화로 그려졌답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그려주신 역사가 한 마을에 벽화로 그려질 예정이에요. 올해 여러분이 그려줄 주제는 바로 환경 파괴 멈춰!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상상이 아닌 진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세상 너무 무섭지 않아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 월드비전 꿈 엽서 그리기 대회로 함께 꿈꿔봐요. 올해 주제는 내가 꿈꾸는 모두가 행복한 환경이에요. 뭘 그려야지 막막 어렵지 않아요. 지구마을에 사는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마음껏 그려주면 돼요. 지구 지킴이 히어로가 되어도 좋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희망찬 모습을 그려도 좋아요. 월드비전 버스 참여 방법을 설명해 주지. 검색창에 월드비전 꿈 엽서 그리기 대회 검색. 홈페이지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세계 신인 교육 영상 시청. 내가 꿈꾸는 행복한 환경에 대해 상상. 월드비전 엽서 용지에 그림 그리기. 완성된 엽서는 학교에 제출. 우리의 환경에 대한 꿈이 지금 반대편 친구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여러분이 엽서를 그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잠비아와 필리핀 친구들도 함께 엽서를 그리고 있답니다.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함께 꿈꾸는 월드비전 꿈 엽서 그리기 대회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들은 꿈 엽서 그리기 대회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경품 이벤트도 한다고 하니까 다들 만관부! 유튜브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이만 뿅! 안녕!